자, 역진 마진가 박스입니다. 일단 보시면 박스가 되게 얇아요. DC 거는 제가 박스를 창고에 넣어놓고 확인을 못해가지고 옛날에 이거 리뉴얼판 들고 왔습니다. 박스 두께 보시면 거의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보셔도 이 정도. 요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2002년인가 연애 첫해 일본 가서 사다 준 거라 제가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일본인 할머니가 스티커 붙였다고 좀 싸게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파일더가 접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게 타마시 기믹이라 그래서 외부를 지금 들어갔더니 아직 지금 다운이 안 됩니다. 얘네 이제 원래 29일 날 오픈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나중에 다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스트 파이어랑 뭐다 나옵니다. 광자리 핌까지 뭐 설명서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소장할 거니까 기계수가 다음 달이죠.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오 여기 뭐 기믹이 있네. 분리가 되네요, 여기가.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팔이 되게 길어 보이는데 일단 꺼내 볼게요. 아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옆에서 빼게 돼 있네. 이거 왜 빼게 하나? 빠지네. 빼야지 이게 싹 가능하네. 아이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교체용. 별 쓸데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렇게. 일단은 기본 형태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파일도 여기 보시면 원래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꺼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본 마징가들이 다 접히는 거더라고요. 아니, 순서 까먹긴 한데? 큰일 났다. 순서대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70. 여기 데미지 맞은가? 크롬 맞은가? 웃기네요, 되게. 보니까, 그냥 일반 70 맞은가는 코우즈가 없고, 데미지 맞은가는 코우즈가 있고, 얘도 없고. 왜 이따구로 만들었지? 얘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Z 파일도 이렇게 돼 있고, 이 호우 파일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최초 아닐까 싶네요.
리뉴얼도 꺼내봐야겠다. 잠깐만. 야, 이게 박스 거의 20년 된 거라. 옛날 게 확실히 좋네. 옛날 거는 이렇게 다 좋네요. 접힌 거 따르고. 맛인가가 이건 후졌네요. 이게 리뉴얼 맛인가 허브파일 겁니다. 보시면 이 옛날 거. 와, 세월 대박이다. 나도 처음 봤어. 지금 비교샷은 처음 보네요. 지금 이렇게 제트 파일다. 이렇게 놓고. 야, 아. 이제 알았네. 이게 지금 보니까 DC 마징가는 다 Z 파일더네요. 호버 파일더는 이번 게 처음이고. 골 때리네. 확실히 옛날 게 보면 구리긴 하네요. 그냥 유리창도 없고. 종류가 대박이다. 순서대로 쫙 늘어나 볼게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아, 그치, 그치, 그치. 가장 최신. 으아, 이게 맞은가, 씨. 잡고 싶어졌네. 자. 순서대로 갑니다. 리뉴얼. DC 라인드. 이거 제일 마지막에 혁진. 꽤 제일 좋네요. 디테일은 밑에 봅시다. 밑에는 뭐 씨. 이렇게. 자,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파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 마징가를 들고 왔어요. 요거는 이렇게. 얘는 그냥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 돌면 여기 돌아갑니다. 모터까지. 그리고 요건 제트 파일더. 얘는 이렇게 접히고. 보시면 이 정도. 아세트 마징가는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겠습니다. 진짜 많네요. 나도 이제 보니까. 아이쿠, 철수.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치워볼게요. 순서대로 까먹었어 갑자기. 얘가 얘고 이렇게. 자, 일단 팔뚝이 얼마나 긴지 한번 봅시다. 일단 호버파일더 접히니까 이렇게 놓고요. 바로 꽂아서 다음에 오, 대박. 이게 있네요. 기믹이. 그렇게 자랑하더니 로켓 펀치 날린다고. 꽂아지나? 한번 봐야겠다. 그때. 보니까 여기 홈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끼면 돼요. 이렇게 되게 골 때린다. 처음인 것 같아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을까. 딱 꽂혔어.
볼까? 가동성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8일은 길긴 기네요. 다른 맞은 것도 긴데. 봅시다. 일단 빠지네. 이렇게 빠지네. 에이씨, 제가 빠지고 날려? 보시면 이렇게 무릎이 되네. 무릎 앉은 자세 봅시다. 대면서 이게 다리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때리는데 그렇게 포즈 잡기 되게 힘드네. 전면 자세 한번 해보자. 되게 어려운데? 다시 찍어볼게요. 가동성은 장난 아니네. 일단 빼고, 아이씨, 날라가, 저기. 이렇게 잡고, 허벅지가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우와. 미쳤네, 이거. 일단. 이거지? 자세. 육진 맞은 거. 되게 어렵네, 자세가. 뭐 교환 받지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빼고. 이게 다야?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네. 다리 기믹이 이게 단데? 아, 여기도 움직이는구나. 우와. 얘네. 까지 빼져갖고, 우와, 이것도 빠져. 대박. 약간 이거네, 이거. 자세 잡기가, 이게 다리 가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얘는 일반 마징가는 그냥 요 정도 움직이는 게 단데, 다리 가동부터 차이가 장난 아니네요. 얘는 저기 바꾸려면, 반스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와, 재밌네. 이게 보니까, 허리 기믹, 다리 기믹, 여기까지 지금. 오우씨, 멋지긴 하네요, 일단. 자, 그럼 다시 비교를 해봅시다. 다리가 쫙 늘어나네. 팔이 긴게 아니고, 얘는 그냥 액션 비교예요, 그냥. 보니까. 딱. 보겠습니다. 단점은
이게 자꾸 빠져 지금 팔이 한번 끼니까 그냥 모양을 잘 잡으면 되는구나. 다리 좀 늘릴 수가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쟤네들 다 저거 제트 저거 뭐냐 제트 스크랜더 해체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다리가 다 늘어나요. 이렇게 아이씨 왜 쟤네 자꾸 날라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좀 흉하잖아요 살짝. 그래서 여기만 살짝 가려도 다리가 엄청 길어지네요. 지금 팔이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리가 기믹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반다이 기술력이 많이 발달을 했네요 확실히. 자 이씨 같은 경우는 팬티를 달아야지만 무릎이 구부러지는데 얘는 이 정도가 다잖아요 지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뽑아서 아예 다리가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 얘도 뽑아서 뒤로 여기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가동률. 그래서 이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혁진 맞은 그 포즈 딱. 예. 허리 가동부터 뭐 장난이 아니긴 하네요 지금. 미쳤네 지금. 이야 멋지다.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리뉴얼 맞은가도 불쌍하다. 얘는 저희 와이프가 2002년에 사준 건데 결혼 첫해 맨 처음 사준 장난감. 이 관절이 지금 달랑달랑합니다 지금. 어이구야 DC 이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 얘 옆에 있으니까 오징어네. 이 혁신 맞은 거 또 다 나오겠네요 짜증나게. 아이씨 나 지금 얘 크롬 버전도 있고 데미지도 있고 마징가만 몇 마리인지 지금. 아, 참. 자, 이렇게. 마징가 총출동입니다. 이쁘네. 자, 그럼 이제 혁진 마징가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허리 기믹 교체가 되는 거. 보여드렸죠? 마찬가지로 그냥 얘는 모양만 한번 낼게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꽂고 여기 뒤쪽에 버튼 누르면 이게 확 나갑니다 지금. 이런 걸 뭐 별 많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한번 하고 끝. 자,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발목이 길어지면 키가 커지네요. 얘가. 그리고 제트 스크랜더. 얘는 유난히 지금 보니까 변신이 되네요. 요거는 거치 형태. 뭐 거치 형태는 별로 쓸일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마징가도 이 흑진 마징가는 솔직히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바로 끼면 되나? 얘도 이게 되고 이쪽이 되고 그러네요 보니까 반대로 섞였을 때 마징가로 일단 다 껴보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얘도 허리에. 맞습니다. 비율이 제일 좋긴 하네요, 확실히. 위주로 한번 찍어 볼게요. Z 스크랜더가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리 구부리게 됩니다. 괜히 하다가 다리 빠질까봐 살짝 걱정되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Z스크랜더 꽂은 상태에서는 약간 포즈가 안 나오네. 일단 얘는 모양만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별로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맛인가. DC입니다. DC 버전. 크롬하고 있어도 별로 꿀리지가 않네. 멋지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DC랑 비교해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키가 훨씬 커요, 지금. 자. 뭐, 리뉴얼 맞은가는 뭐, 너무 오래돼서 비교가 안 되고. 키 자체가 확실히 크고요. 팔이 되게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리 쪽 기믹을 좀 빼면서 비율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 샷입니다. 보시면 Z 스크랜더가 전기형, 후기형 같은데 이 혁진 같은 경우는 옛날 버전이고요. 이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크롬 버진가도 전기형으로 되어 있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씨 두 개랑 벽지 맞은 겁니다. 보시면 얼굴도 좀 다르고요. 키도 훨씬 커요. 보시면 팔이 되게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믹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팔 길이 두께도 틀리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확실히 허벅지도 이게 더 두껍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다리 기장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자체가 보시면 이렇게 많이 높죠. 이 정도 차이. 자, 맞은 거를 이렇게 전시할 생각입니다. 흑진 맞은 거가 뭐 가동성이 좋네요. 얘는 그냥 이렇게 전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켓 펀치 저기 보이게 해서 뭐 베이스 하나 사든지 해서 날아가는 걸로 하든지. 꽤 멋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괜찮죠? 생각보다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찜 마신 거였습니다. 자, 보시면 로켓 펀치 기믹입니다. 이게 베이스 있으면 딱 받치면 멋지겠다. 베이스 하나 사야겠네요. 꽤 멋진 것 같습니다. 단독샷만 보더라도 좀 멋져요. 괜찮네요. 괜찮은데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육즙 맞은 거였습니다.